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하는 강의 곡은 오아시스의 Stand By Me라는 곡입니다. Stand By Me라는 제목으로 동명의 곡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 준비하는 곡은 오아시스입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G키 배열의 진행입니다. G키 배열의 진행에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코드들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드입니다. G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G/P. 네, G코드에서 3번 손가락만 떼어주시면 돼요. 6번 주 뮤트네요. 다음 코드입니다. G/4. 5번 주는 뮤트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C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 다음 코드는 D/F#이라는 코드인데요. 이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은 E마이너. 다음은 A7. 다음은 A-7. 다음은 B7. 다음은 F코드. 지금부터는 노래 진행과 같이 매칭시켜서 이 노래의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폼에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인트로 8마디입니다. 이 노래는 전형적인 락앤롤 곡으로서 16, 곧 16분음표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주로 진행되어지는 패턴의 리듬이 1, 2, 3, 4 이런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리고 8분음표를 자기 쪽에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인트로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가죠? 네, C에서 C코페이션이에요. 2, 에나. 네, 이 진행을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1, 2, 에나, 2, 에나, 3, 2, 에나, 4, 2, 에나. 1, 2, 에나, 2. 네,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주의할 점은 중간에 싱코페이션이 나온다는 사실이겠죠? 앞에 박자로 코드를 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A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여기서 똑같은 리듬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좀 주의할 점 한 가지가 베이스라인이 한번 나와요. 그래서 6번 줄의 5프렛 보이시죠? 여기가 A, 곧 라 음입니다. 그리고 7프렛은 B, 곧 시 음인데요. 3, 4의 이 음이 한 번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포인트를 줍니다.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인데요. B파트 8마디 진행이네요. 중요한 점 한 가지는요. 그 마디와 마디 사이에 한번 싱코페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8분음표이기 때문에 4N1EN 그리고 코드는 4N에서 한번 코드를 땡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뒤에 갔네요. 여기입니다. 1EN 진행은 C파트 진행을 보여드릴 거예요. C파트 진행에서는 4분의 3박자가 중간에 한번 나오게 되어요. 그래서 1, 2, 3 그리고 해당되는 박자마다 코드가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총 24마디 진행인데요. 마지막 섹션도 있는데요. 섹션은 1, 2, 3, 4 그래서 2N의 코드가 땡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가죠. A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진행은 A 파트와 B 파트 그리고 C 파트를 다시 한 번씩 반복한 이후에 D 파트 리프라이즈 여섯 마디가 나오는데요. 앞에 C 파트의 마지막 나왔던 그 리듬 패턴과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진데요. 두 마디 진행이기 때문에 참고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마디에서는 4 NR로 쪼개주고 두 번째 마디에서는 네 번째 박자에서 이렇게 쪼개주게 됩니다. D 파트 여섯 마디 진행 보여드려볼게요. 3, 4. 그 이후에 B파트 중간 부분 Don't you know the cold and wind 이 부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C파트 하고 마지막 엔딩으로 G코드 맞춰주면서 메조지를 지으면 이 노래가 완성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오아시스의 Stand By Me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상당히 락킹한 곡이고 그러면서도 가사의 내용과 멜로디가 굉장히 좀 약간 서정적인 부분도 좀 있어요. 이 노래 모르셨다면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 노래 좀 충분히 만끽하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커버와 강의 영상, 튜토리얼도 있으셨다면